상승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됐다. 이게 뭔 내용이야? 뭐 기각됐었던 건 아는데 또 뭔가 일이 있었나? 영치금으로 써라 하면서 유아인한테 돈 줬던 돈 던진 시민이 있었다. 명짤이다 명짤. 야 흰머리 많이 났다. 마음고생 존나 심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거지. 야 이 새끼야 영치금으로 써라 하면서 던진 거구나. 아 물병 던지고. 영화의 한 장면 같네. 진짜 조태우 그 잡채다 맞지?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근데 유아인이 푸포를 지금 몇 뭐 200대인가 맞았다더만 1년에. 미친 새끼 아니야? 유아인 프로포폴. 그래 프로포폴만 200대 때려 맞았대 1년에. 미친거지 이건. 와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프로포폴이라는 게 이 사람 잠들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은 한 방에 빡 나가고 바로 재워버려. 그게 아니라 피부과나 그러면 키키키의 영화 속 연기들이 피부과나 약간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기계가 있어. 프로포폴 넣어주는 기계가. 그러면 찔끔찔끔 들어가. 그러면은 잠이 솔솔솔 올랑말랑 하면서 몽롱해지거든. 그럼 이제 그 상태에 있으면은 진짜 얼마 한 뭐 한두 시간 뭐 잔 거밖에 없는데 정말 한 뭐 20시간 잔 것마냥 개운하고 그 몽롱한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게 엄청 중독적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부과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강남 등지에 있고 또 이런 거 프로포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프로포폴을 알면서 놔준대. 기계로 찔끔찔끔 들어가면서. 뭐 나도 프로포폴 맞아봤지. 예, 예전에 저 뭐야 팔 부러졌을 때 여기 철심 박았을 때 수술한다고. 메소드를 위해 실제로 쓴다는 대배우 하바인. 물음표 치는 사람들은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하급 어그로야. 그러니까 꼭 방송하는 사람만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채팅도 어그로를 끌어. 무슨 말인지 충분히 대갈통으로 알아들었는데 굳이 물음표 치면서 이질하면서 그런 그 영병 호들갑 꼴값 이런 걸 떠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나가 뒤지시길 바랄게요. 사실 좀 지겨워서 그래요. 방송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님 같은 부류들이 너무 많아서. 예, 재미도 없고 빙신들. 예, 또 뭐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음주운전 레전드 떴던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역대급이었어요. 낼 수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문제의 남자가 차를 세운 곳은 맞은편에 경찰차 석대가 떡하니. 아 이거 아니고 이거네. 어젯밤에 회식을 하고 술을 진탕 먹고 그 20대 남자가 자기가 이제 모는 자가용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섰어요. 끌고 온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미친 범퍼카 질주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차량 16대 개박살 내고 거기다가 순찰차 2대까지 개박살 내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이 웬만하면 실탄을 안 쏘잖아. 실탄을 바퀴라든지 이런 데 싸가지고 6발 싸갖고 검거했대. 봐봐. 경찰이 오죽하면 쌍욕을 한다. 근데 이 경찰이 욕한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나도. 여기 이분이거든? 채팅 살짝 치워줄게. 씨발놈이 하다가, 야! 하다, 한다. 내려, 이 개새끼야. 넌 뒤져서 씨발로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당연히 욕 나오지. 당연히 욕 나오는데 뭐 이제 음주운전인 게 너무나도 그 애초에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출동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운전자한테 뭐 딱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긴 하지. 그래가지고 3단봉으로 이제 유리창 깨고 그러고 저 안에다가 테이저건 갈겼지. 그치. 나는 내 말이 좀 그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크게 상황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욕 나오지. 당연히 이 상황에 욕 나온다는 건 나도 알지. 남자였어. 얘는 이제 진짜 구속영장 발부됐을 거고 뭐 완전히 그냥 인생 십십십 하드모드지. 어젯밤 11시 18분쯤 운전자는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 등 19대가 부서졌습니다. 남성은 30여 분 동안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부딪힌 차량들은 크게 파손됐고요. 바닥엔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미쳤다. 경찰은 실탄 6발과 공포탄 2발을 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상황 자체가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총기도 사용하고 해서 운전자는 20대 회사원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회사 회식을 마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건데 이미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 아, 나 이 새끼 좀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차 들어올 때 있잖아. 내가 잘못 본 건가? 핸드폰 보면서 담배 물고 있던 것 같은데. 아, 핸드폰이 아니라 차량 그 저기구나. 담배야, 담배뿔인가? 어, 아니구나. 그냥 계속 운전대 잡고 그냥 계속 들이박았구나. 어, 와. 완전 취했네 그러면. 그 붙잡혀 갈 때에도 질질 끌려가던데? 차 19대를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의 무모한 도주국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실탄 6발에 테이저건은 젊은 남성. 몸에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진 모습입니다. 와.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더 큰 차량들이 파손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권총을 쓰시더라고요.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18분쯤. 그래서 얘를 인터뷰를, 아, 인터뷰래. 어, 질문을 했어. 어, 존나 웃겨 이거. 도망치려고 주차장에서 난동 부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었어요? 혹시 술은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그때? 총소리 들었을 때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번 붙잡히신 적 있잖아요. 이번엔 안 잡히실 줄 알았어요. 그 차량 난동 부리면서 아 이러면 일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거는 어차피 대답 안 할 거 아니까 맥인 거지. 어. 어차피 대답 안 할 거 아니까 좀 뭐 누구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미쳤다 진짜. 아, 온지기 TV. 예, 운동하는 직장인 TV라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운동하는 소소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이제 어, 직장 이제 관두고 그러고 이제 운동 이제 헬스 관련 헬창 그 유튜버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예전에 그 학폭 논란이 터져가지고 그 학폭이, 예, 그래서 이제 강제 전학 당했던 기록, 그리고 뭐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뭐 자위의 행위 해가지고 이제 뭐 그걸 이제 뭐 정액을 이제 뭐 발사를 했는데 바닥에 이렇게 뭐 정액을 친구가 치웠다, 그리고 이제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괴롭히고 뭐 폭행하고 그랬었다 뭐 약간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5개월 정도 쉬고 이렇게 이제 그 복귀를 했죠. 인천 연안부두에서 강릉 경포 해변까지 어 77시간 40분 43초 총 거리 290km, 예, 총 칼로리 23,825칼로리, 총 걸음수 299,000보 해가지고 안 자고 3일 동안 계속 국토를 했어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반성한다고 해도 뭐 새벽 봉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게 끝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몸을 아주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어 봐서 그 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참고 끝까지 해내니까 배우는 게 참 많더라. 극한으로 몸을 좀 어 몰아 넣어서 스스로 이게 좀 정신을 재정비하고자 약간 이런 그 예 영상을 찍은 거다. 아, 근데 이 학폭이 진짜 좀 뭔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회 특성상.
학폭 논란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음주운전도 싫다. 근데 대부분은 학폭을 더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 난 참 다행이다. 학폭을 안 해서. 난 학폭 피해자라고? 피해자는, 그러니까 그 동급생한테 두드러 맞은 경험은 이제 없지. 근데 이제 어떤 그 괴롭힘을 좀 받았던 경우는 좀 있었지. 그러니까 애들끼리 왕따를 시켰던 적은 있었지. 저 새끼 좀 마음에 안 든다. 행동이 요즘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왕따를 시켜버려. 급식 먹으러 갈 때 외로워지고. 그런 거 막 일주일, 이주일 정도 당한 거 말고는 크게 뭐 없었어. 말을 좀 띠껍게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리 내에서 왕따 당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지. 그러고 나서 다시 친해지고 그런 거지 뭐. 근데 그 왕따는 그 무리가 다 당했어. 그러니까 일곱 명 정도가 있으면 일곱 명 중에 1, 2, 3, 4, 5, 6, 7이 있잖아. 1, 2, 3, 4, 5, 6, 7 다 당했어. 왕따를 한 번씩 싹 다 당했어. 그래서 뭐 괜찮아. 돌리는 거. 바통 돌리는 걸 좀 많이 했었지. 돌림다. 중학교 때 그런 짓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폭력 자체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린다는 그 행위, 그리고 이 내 주먹이 친구의 이제 안면을 강타하면서 그 물리적인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때 내 그 느낌이, 이게 아드레날린이, 맞는 사람만 아드레날린 폭발할 것 같지? 아니야. 때리는 사람도 아드레날린이 폭발되면서 그 폭력이라는 게 진짜 그 자극적이고 중독되고 무서운 거야. 나는 그 싸웠을 때 그걸 느꼈어 갖고, 6학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때 이렇게 그 학교 3장이랑 맞짱을 떴었지, 운동장에서. 그때 이제 한창 K1 이런 것들이 유행이어가지고, 그 피트 하치라고 있어요. 케이블에서 항상 그런 걸 틀어주는데, 레미보냐스키, 그러니까 입식 타격의 낭만 그 끝판왕, K1. 체급도 없고, 그렇잖아. 완전 입식 타격으로만 싸워야 되는. 그 당시 뭐 크로캅, 뭐 세미 슐츠, 최홍만, 레미 보냐스키, 피터 하츠, 이런 선수들이 즐비하던 그 낭만의 시절. 그때 이제 케이블 TV 프로그램 보면서 피터 하츠가 하이킥으로 진짜 여기를 때려갖고 쓰러뜨리는 걸 보고 나니까는 계속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죠. 새벽에 방학 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장이랑 시비를 붙게 돼가지고 맞짱을 떴는데, 그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타이밍 보고 있다가 이제 하이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정빵을 맞은 거야. 여기 측두부에 맞고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땅에 탁 쓰러졌는데 거품을 물고 이렇게 몸을 간질처럼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애들도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양호실 데려다주고, 근데 잠깐 어떤 그 기절이었던 거지. 그때 그 하이킥으로 그 걔를 쓰러뜨리고 나서 내가 느꼈던 게 공포였어. 막상 때렸을 땐 제대로 들어갔구나 하는데 얘가 걱정되는 거지.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그 이후로 웬만하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저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성지고등학교 다녔을 때 뭐 어쨌다 저쨌다 했던 건 다 사실 뭐 장난으로 친 거고. 그랬던 것 같아.
나 초등학교 때도 나 키가 꽤 컸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도 한 168, 170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킹규이한테 개쳐맞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왜냐면 이제 내가 정말 그런 그 초등학교 때 그 놀랬던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트라우마였어. 때린 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때리는 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니까. 그 이후로 그런 걸 안 했어. 그래. 그리고 기훈이는 뭐 격투기를 배우고 그랬잖아. 그때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링 위에 서가지고 하는 거 있었으면 다 그냥 콩벌레처럼 이렇게 수그리고 가드하고 막 쳐맞고 그냥 그러고 이제 뭐 저 수건 던지고 끝나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맞는 건도 모르겠는데 이제 때리는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되면은 그게 무섭다니까. 승리, 중국의 약물 연예인들과 파티 목격담? 뭔 말이야? 버닝썬 우전, 우정? 근데 뭐 이제 일반인인데 뭐. 뭘 하고 뭘 해먹고 살고 그런 건 알바노지. 이제 그냥 일반인 아니야? 굳이 뭐 연예인 관두고 그랬는데 굳이 이런 걸로 자극적인 기사를 낼 필요가 있을까? 승리한테 대체 뭘 바라는 거야 사람들은? 연예인 접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현대차에서 이제 현대에서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중고차 시장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5년 이하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현대 기아 차량만 매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랑 상품화를 거쳐서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할 방침입니다. 이제 이게 뭘 뜻하냐? 중고차 시장의 그 이제 좀 일부 양아치 같던 그런 그 딜러들은 좆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중고차 딜러들 멸망 한 달 전이다 라는 거다. 야, 예전에 그 인천 칼부림 사건 때 빌라 앞에 있는 그 CCTV 현관문 앞에서 우물쭈물하던 그 경찰 두 명 있잖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보통 이렇게 한 조로 다니잖아. 칼부림 사건이 있었을 때 신고받고 이제 출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그 CCTV에 찍혀가지고 경찰 무능하다라고 이제 그 비판 기사가 나왔었잖아. 한때 한참 논란이었지. 그게 이제 판정이 나왔어. 이게 뭐 어떻게 됐냐? 판결이 나왔는데 직무유기 혐의로 둘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섞어서 이제 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거지.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범죄 진압에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다라는 거야. 직무유기.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 그 CCTV, 당시 CCTV 좀 볼까요? 이거 실베겔에 있을 거야. 경찰. 이 나오네.
경찰 인천 칼부림 사건 도망쳤던 경찰 근황. 2021년 인천의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졌고요. 밖에서 얘기를 나누던 박모경이와 피해자의 남편 비명소리를 듣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1층으로 내려오다가만 김모 순경은 칼부림이 벌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정작 경찰관들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고 난동 현장엔 범인과 피해자들만 남았고 수십 초 후에야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낸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닫혀버렸다. 빌라 공동 현관문이. 그러고 나서 빌라 현관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3분이 지나서 그때서야 올라가게 됐어. 근데 그 사이 피해자는 목에 흉기에 목을 찔려가지고 의식을 잃었고 찰나의 순간인 거지. 이 상황에 경찰관들은 남편이 기절시킨 범인을 데리고 나왔다. 당시 딸도 오른쪽 뺨을 크게 다쳤다. 경찰도 할 만한 직업이 아닌 것 같다. 목숨 걸고 하는 거 치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하는 말 있죠.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경찰 하라고? 경찰 공무원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런 사명감에 경찰을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것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블랙핑크 YG랑 이제 재계약이 다 무산이 됐다고 해요. 로제 빼고 싹 다 도장을 안 찍었대요. 재계약 도장은 로제만 찍었대요. 근데 블랙핑크 존나 현명한 것 같아 나는. 왜냐면은 이거 이제 블랙핑크 다음으로 차기 그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또 데뷔 준비 중이거든 YG에서. 그럼 걔네를 밀어주기 얘네를 밀어주겠냐고. 뒷전 취급 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물론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할지라도. 트윈이 형 골 날까봐. 근데 난 불핑은 진짜 걸그룹 고트라고 난 생각해. 개인적으로. 뭐 불핑에 대적할 수 있는 대항마가 있었나 싶어. 그러니까 한 시대를 평정했던 여자 걸그룹이 바로 불핑이 아닐까? 실력도 워낙 출중하고 뭐 진짜 비주얼, 실력 다 골고루 갖추고 있었고 정말 연예인 그 자체였다. 월클 진짜 쌉인정이지. 지금 뭐 르세라핌이니 뭐 에스파니 저 뉴진스니 나는 불핑이 훨씬 더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음악 자체도 좀 졸라 멋있지 않았나? 블랙핑크 노래들 지금까지 히트했던 것들 다 이렇게 비트를 들어보면은 졸라 멋있어. 화려하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멋있어 멋있어 진짜 멋을 알아. 간지나잖아. 사운드로 조져버리잖아. 근데 이제 불핑은 이제 결국 이제 그 각자 찢어져서 다른 기획사랑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블랙핑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만 잠깐 뭉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님? 이제 불핑 이후로 그러면 이제 어떤 차기 걸그룹이 YG에서 새롭게 나오냐? 차세기
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이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 얼굴 제대로 안 나오나? 아, 오늘이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던 베이비몬스터의 확정 멤버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YG에서 무려 7년 만에 발표하는 걸그룹입니다. 이제부터 한 명 한 명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 욕 많이 먹지. 지금 제 앞에는 세 명의 한국 멤버, 아연, 파랑, 로라, 그리고 근데, 두 명의 근데 진짜 사업 수단이라든지 이런데 완전 그냥 그 귀가 밝고 눈이 완전 튀어 있어서 이 양 사장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양현석 사장의 그 눈썰미만큼은 진짜 나는 가장 감이 있다 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선구안적인 그 시점이 그 시야가 엄청 튀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일곱 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근데 발음 진짜 안 좋다. 이름 뭔가 없소녀 없소녀인 같은데. 루카. 일본인이구나 루카. 이건 뭐 저작권 때문에 못 볼 것 같고요. 파리타. 약간 상이 동남아 상이네. 비아 아닙니다. 태국이네. 맞네. 태국이네. 이름이 파리타. 아, 목소리 완전 합격. 잠깐 들어도 너무 좋아. 아사. 이름이 아사야? 일본. 랩 잘하네. 합격. 다음 아현. 이름이 아현이야. 대한민국 출생. 2007년생 아현. 잘한다. 합격. 바로 합격이고요. 다음은 이제 하람. 신하람. 2007년생. 미쳤다. 이제 아이돌이 옛날에 그 실력 같은 걸로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던 그 아이돌들이 아니야. 비주얼, 인성, 거기다가 그 타고나야 하는 어떤 기럭지, 인품, 그리고 학벌, 또 이제 진짜 육각형에 가까워져야 져가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다 실력은 이제 기본이야. 실력은 기본빵임. 그 다음 이제 로라. 2008년생 미쳤다. 노래랑 랩들을 진짜 미친듯이 잘하네 다들. 얘 좀 기대가 되는데? 블랙핑크가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재계약 당연히 안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로제만 재계약한 이유는 테디 음악이 너무 좋았었나? 그건 사실이지. 테디의 그 프로듀싱 능력은 진짜 치키타. 이름이 치키타야? 태국. 와, 다 잘하네. YG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를 제니가 7명이래.
미쳤네. 랩, 댄스, 노래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거네. 이제 끝났다. 끝났어. 얘네들이 이제 진짜 K-POP 시장 먹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뉴진스 딱대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도 뉴진스 좋아하긴 하는데 뉴진스 음악은 난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좀 밋밋하고 말랑말랑한 느낌밖에 없어서 막 그렇게까지 좋은가 싶기도 해. 그냥 약간 진짜 토끼처럼 애기들 그 토끼를 쓰더만 그 앨범 표지도 그렇고 그냥 애들 귀여운 애들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사실 잘 모르겠어. 애기들 같다는 느낌.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지. 끝났다. YG는 예로부터 이제 진짜 실력파들만 뽑는다라는 그게 있었거든. 거기다 비주얼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이건 뭐 안 될 수가 없겠네. 베이비몬스터 안 될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명부터 별로다 그러는데 BTS 때는 뭐라 그랬어 다들? 방탄소년단? 야 뭐냐 쟤네? 그러면서 조리돌림 존나 했잖아. 베이비몬스터가 어때? 뭐가 어때서? 현재 미국에서 난리난 어린애들 성생활 근황 심각하다. 요즘 미국의 MZ세대들의 성생활. 왜? 뭐가 어때서? 아 게이 비율이 많다.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이 많다. 10명 중에 4명은 동성이랑 막 그 끌림 동성의 어떤 끌림을 느꼈었다. 멍청하고 똑똑하고 이런 다 필요 없다. 그냥 동성애 자체가 트렌드가 된 듯한 느낌. 이 포노브에서도 보니까 LGBT 관련돼 있는 그 카테고리의 영상들이 수요가 많다. 저기 아니야? 그 트랜스젠더인데 이제 밑에는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쉬멜. 농구스타, 뭐 래퍼, 뭐 할 거 없이 사실 나는 양성애자이다. 프랭크 오션, 이 인마도 양성애자였어. 내 우울함의 영감은 사실 양성애자인 나의 성지향성 때문이다. 이 아저씨 많이 봤는데? 배우? 왼쪽? 저기 이터널스에 나온 아저씨. 아 이터널스 주인공? 이 아저씨도 저기야? 게이야? 게이가 이제 뭐 그렇게 놀랄 거냐? 리차드 매든. 양성애가 힙함의 상징이 돼가고 있고 일종의 유행이 돼버렸다. 힙함의 상징이 이런 성 정체성까지도 어떤 스타일이 돼버린다고? 나도 유행을 따르자고. 아 나는 죽어도 정말 죽어도 싫고. 아 그런 쉬멜물 그냥 썸네일만 봐도 나는 인상이 팍 찌뿌려져. 뭐 혐오를 한다 뭐 이런 거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존중은 하지만 나는 싫어. 이제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알지? 딱 그냥 김수용 아저씨처럼 딱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수드래곤 마냥 동성애는 존중하지만 그들은 존중하지만 나는 싫다 이거지.
뭐 남자한테 끌리는 거에 대한 그 이해가 없어 나는.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나는 내 가치 체계에서는 그게 없어. 어. 난 여전히 여자가 좋고 어. 앞으로도 여자가 좋을 것 같고 그런 거지. 근데 뭐 이게 정상이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나는 생각해. 어. 애초에 그냥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 이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도 모양도 그게 또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난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뭐 고지식해 보이나? 아. 무튼 꼰대다, 사회생활이다로 관리는 사건. 아, 김태우 예전에 그 저 뭐야 저 김종서 그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김종서 아저씨나 김태현 아저씨도 있고 거기 막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김태우가 가지고 아, 형님 인사 받으셨어요 후배들한테? 어, 김태현 아저씨는 그때도 자고 있었고 근데 아니 안 왔어. 네가 처음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후배들 내 밑으로 싹 다 집합시켜. 그래가지고 대기실 앞에 후배 가수들 싹 다 나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인사시키고 인사 빨리 드리라고 해가지고 어 그 이거 유명한 사건이잖아 연예계에 있어서. 어 옛날엔 저랬지. 어, 김태우 아저씨도 사실 그런 그 시기에 아이돌로 데뷔하지 않았었나? 선후배 엄청 그 따지고 선후배 엄청 그 보던 그런 시절에. 그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인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어, 야, 너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좀 꼰대스럽긴 하지.